좋은 아침입니다. 문 목사의 1분 묵상. 오늘 시편 34편입니다. 시편 34편에는 이 시편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.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니던 중에 한 번은 유대 지역을 벗어나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려고 했었습니다. 그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라고 구합니다.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나름대로 기지를 발휘합니다.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겁니다. 그러자 아기스 왕이 말하기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윗일 수가 있겠느냐? 이 미친 자를 내 앞에서 속히 쫓아내라 라고 명합니다. 그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난 다윗이 그 아찔했던 일을 돌아보며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.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방 왕을 찾아갔다는 것도 잘한 일은 아닙니다. 더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이방의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했다면 그보다 더 부끄러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판단착오와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한 자괴감에 빠져서 후회와 자책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더 크고 깊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교정하고 있는 것이죠. 다윗은 이방의 왕에게 몸을 의탁하려 했던 자기의 판단 착오에 대한 뉘우침과 함께 그런 큰 위기 가운데서 다시금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. 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.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내 앞에서 그칠 날이 없으리라. 라고 노래합니다.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. 큰 실수를 했고 두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자괴감의 포로가 되어 부질없는 후회와 자책으로 스스로를 갉아먹는 대신 실수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면서 더 잘하고 단단해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. 이런 부분을 주목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정말 부끄러운 일은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변화되지 못하는 것, 잘하지 못하는 것,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.